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지금은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드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게 된 후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예수님의 사람 사랑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96일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나사렛, 사가랴의 집, 빈들,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누가, 데오빌로,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세례 요한, 가이사, 아구스도, 목자들, 시므온, 안나 선생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 제국의 고위층이었을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집필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는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 탄생 예고가 성취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그 증거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얼마 후 서로 친족 사이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유대 한 동네인 사가랴의 집은 나사렛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전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뒤에 사자인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치 나시린의 규정을 연상케 합니다. 천사가 또 요한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서 태어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침내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생후 8일째 할례를 받는 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예언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면서 유대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계속해서 사가랴는 아이에게 주신 사명과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사야와 말라기에 예언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은 말라기에 예언된 주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의 호적 정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정해진 날까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후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 전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의 누수가 없도록 정기적인 인구 조사를 통해 로마 관리가 직접 토지세, 인두세 등을 거두어갔으며 각 식민지 지역 내에서 같은 동족으로 세리를 고용해서 관세, 통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 등 간접세를 거두어갔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실상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날 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의 초대를 받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한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이후 정해진 때가 이르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대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케라이니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산모인 마리아도 정결 예식 때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했지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예언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이사야를 기발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과 박해하는 이들이 드러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며 주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꿈꿉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